pinned values and function parameters입니다. value의 pin을 꼽는다는 말과 그리고 function의 parameter 두 개가 어떻게 응원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가 하나 있어요. 보시면 이런 예제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VS 코드에 옮겨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옮겨놨어요. 바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러니까 옮기는 방식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놨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서로 줄을 간이 안 맞죠. 이거는 정리를 해주면 정리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쓰는 방식이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IX를 열어서 그런 다음에 지금 IX가 열렸죠. 그래서 인터액티브한 상황에서 여기다가 만약에 우리가 조금 전에 가져왔던 것을 복사해서 붙여넣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바로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면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나왔죠. 나왔고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I don't know you 나왔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르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서 그냥 커맨드 제 경우 쇼트컷 단축키를 돌릴 수도 있죠. 단축키를 돌리면은 이렇게 실행되면서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여기서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 라인 요게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내용을 한번 보죠. 일단 def 모듈에서 grittle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모듈을 정의하는 겁니다. define 모듈의 약자입니다. 이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듈과 비슷한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말하는 모듈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def라고 되어 있는 것은 펑션입니다. 펑션은 펑션인데 모듈 내에서 우리가 펑션을 정의할 때는 fn이라고 그러지 않고 def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for라고 하는 펑션은 그리트라고 하는 모듈 속에 우리가 정의한 펑션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트 내에서 보시면 이렇게 do라는 것이 있고 end 있죠. 이 do와 end 사이가 하나의 블럭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코프죠. 그러니까 하나의 스코프이고 그 속에 이 펑션 for라는 펑션 속에 또 do, end가 있죠. 또한 이것이 그 속에 있는 스코프이고 그죠? 그 속에 fn 있죠. fn 있고 end가 있잖아요. 이건 역시도 이 두 속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스코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end가 세 개가 있으니까 세 개의 스코프가 중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모듈은 대문자로 시작을 하고 이렇게 그리고 펑션은 소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또 펑션인데 얘는 def라고 하지 않고 그냥 fn 우리가 알고 있는 fn으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듈 속에 있는 펑션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펑션으로는 다 fn으로 이렇게 적죠. 그런데 얘는 왜 fn이고 얘는 왜 def냐니까 이 밑에 보시면은 grittle 해서 for grittle.for 해서 grittle라는 모듈에 있는 for라는 펑션을 가져와라. 거기다가 이런 아규먼트를 전달해라. 이 아규먼트가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모듈 내의 펑션으로 우리가 호출할 수 있는 것은 def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것. 얘는 뭐예요? 얘는 이 펑션이 return하는 value잖아요. return value죠. return value는 그냥 fn으로 적습니다. 차이점 이해가 되시죠? 여기 있는 것은 외부에서 호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grittle fn 조세 오이라고 하는 것이 전달되면 그렇다면 이만큼이 빠져나와서 얘가 어디 들어가야 되나요? 이만큼이 이 자리 대신에 땅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자리 대신에 얘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있던 뭐예요? 요 이름 조세와 오이가 여기에 들어간 형태.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형태로 해서 마이 발림이라는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마이 발림을 다시 조세를 입력하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서 걸리게 되겠죠. 펑션들 둘 중에서 하나 패턴 매칭해서 여기서 걸리거나 여기서 걸리는데 그냥 걸리는 것이 아니라 캐럿이 있어요. 캐럿이 있는 것은 핀이죠. 핀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전에 있던가 이 네임이라고 하는 베리어블에 이전에 할당되었던 값이 캐럿 네임입니다. 이전에 할당된 값은 뭐죠? 이 네임이라는 데서 조세잖아요. 조세가 이전에 할당된 값이죠. 여기 있는 이 네임이 이 네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걸려서 여기에 리턴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걸려서 이게 리턴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오이 조세가 나왔고 두 번째는 I don't know you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를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좀 애매하네요. 요 부분이 이렇게 오고 그리고 요 부분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 캐럿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캐럿이 없으면은 처음에는 여기에 조세가 전달되어서 들어가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데이브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네임이라고 하는 이름이 네임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파이에 바인드 되는 값이 데이브가 되죠. 그죠? 이전에 있던 조세라고 하는 네임 얘는 사라 메모리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네임이라고 이름은 같지만은 새로운 아이덴티파이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걸리게 되겠죠? 돌려볼까요? 실제로 돌려보면은 결과적으로 둘다 오이 조세, 오이 데이브가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